안녕하세요. 언제나 간단 건강 재료로 간단하게 만드는 나만의 비건 스낵. 오늘은 체스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호밀과 아몬드로 만드는 맛있는 도우에 풍부한 초콜릿의 풍미와 달달한 밥맛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라이몬드 밤 초코 쿠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토핑 재료를 먼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모두 잠기게 물을 붓고 흑설탕을 많이 달다 싶을 정도로 넣고 중약불로 45분 동안 졸여주세요. 중간에 물이 부족하면 조금씩 보충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면 좀 식힌 다음에 건져서 으깨주세요. 너무 곱게 으깰 필요는 없고요. 알갱이들이 살아있을 정도로 으깨주면 됩니다. 토핑으로 올릴 카카오 닙스도 약간만 준비해 주시고요. 밤을 삶는 동안 쿠키 도우를 준비하겠습니다. 코코아 가루가 들어가고 아몬드 가루와 호밀로 만드는 맛있는 가루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 액체 재료도 준비해 주시고 액체 재료를 가루 재료에 넣고 잘 섞어 주세요. 어느 정도 섞였으면 이렇게 누르고 뒤집고를 5분 정도만 반복해 주시면 다르기 딱 좋은 반죽이 됩니다. 반죽이 다 되었으면 이제 오븐에 넣기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반죽을 5cm 정도 폭으로 길이 24cm로 늘려서 틀을 잡아주고 2cm 간격으로 잘라서 12개 조각으로 나눠주세요. 오늘은 생수병 뚜껑보다 조금 큰 직경 4cm 되는 플라스틱 주스병 뚜껑을 사용하겠습니다. 한 조각을 취해서 꽉꽉 주물러주고 손바닥으로 눌러가며 둥글려주고 나서 꾹 눌러서 펴주고 뚜껑을 가운데에 잘 맞춰서 올리고 오늘은 홈을 좀 깊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세게 꾹 눌러주고 테두리를 만들어가면서 옆면을 잘 세워주고 밑면에 포크로 세번 정도 찔러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오븐에 넣을 준비가 끝났고요. 다 구워지면 30분 정도 식힌 후에 서빙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홈에 토핑 재료를 넉넉히 올려서 꾹꾹 눌러주고 깨끗이 다듬어주고 코코아 닙스도 원하는 만큼 올려서 꾹꾹 눌러주면 서빙 준비 완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빙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만져보면 쿠키 도우는 잘 구워졌지만 단단한 느낌은 아니고요. 토핑 부분은 살짝 촉촉한 느낌입니다. 한입 베어물면 약간 단단하면서 초코도우 특유의 퍽퍽한 식감과 초콜릿 맛이 느껴진가 동시에 카카오 닙스의 진한 초콜릿 맛과 달달한 밥맛이 함께 어우러져 전체적인 맛과 식감이 아주 근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